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맺게 닿게 하시고,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서 맺게 닿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붕드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상 하늘을 여시기 원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계시가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강력한 주의 군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삼일절로 영광 받으옵소서. 저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다 같이 단단한 식물은 장상자의 것이니 쟤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7층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분은 컵라면 드시고 뱀뚜를 드시고 고생 많습니다. 예, 그런 수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어제 저녁에 말씀 이어가지고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가 오래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뭔지 모르고 있다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네가 마땅히 선생이 돼도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나이가 40인데 엄마 젖을 먹는다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그런 현상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런데 자 6장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에 생명의 도에 초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 넷째, 안수.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랍니다. 그럼 자 보십니다. 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도지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가 있습니다. 초보. 그런데 말씀을 받은 지가 20년, 30년,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다 하거든요. 양들이 젖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젖달라고.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문제가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 오늘도 우리 문제가 있는 거라. 자, 어젯밤에 말씀과 연장을 하면 너희가 죽게
구원으로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합니다. 떠내려 보내면 예, 절대 심판을, 지옥을 못 피한다 하시거든. 그러면, 자, 생명의 도, 진리의 말씀이 뭔가 깨달아, 거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어제 말씀 다뤘지. 우리가 목적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의인이 되는 것인데, 값 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 출발이요. 진짜 우리 속에 죄의 몸을 멸망시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죄를 이길 때에, 우리가 거룩함이 됩니다. 그 거룩함 보고 의인이 된다 말씀하는 거라. 목적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를 전부 다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해? 죄가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무엇이 죄인지.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올 때마다 사람 더럽게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라.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새 영 주시고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지속시켜 갈 때 성령이 요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지 않는 한 절대 생명길을 못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요, 일단 진리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여기서 달리다 그러지. 목사님들은 바른 말씀 전해야 되고 그 말씀 전할 때 받는 양들은요, 그 말씀 받은 그 순간에 천국적 갈라집니다. 못 받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다고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라. 누가 말씀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흉악한 자는요, 말씀 받을 때 강팍함으로 말씀 받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해 결단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런 자에게 진리 말씀 깨달음 안 주세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말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에 그 단위에 들어가는 자들은 절대 말씀 못 깨닫습니다.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럼 말씀과 기도로 가야 거룩해지는데 한국 교회치고 말씀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거라. 자, 오늘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말씀은 맞는데 어린 거라. 젖을 먹는다 며쳐. 자, 신앙생활 오래인데 내가 젖을 먹고 있다 아멘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그 뻔뻔한 사람이 있긴 말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내가 지금 젖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식물 고기를 먹고 있는지 내가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장 3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걸 마신다고 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율법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자, 2장 1절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붙잡고 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더 간절히 삼배합니다. 왜요?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이 경과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큰 구원을 당하는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실 때, 자, 앞에 보십니다. 모든 들은 것을 삼계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큰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왜 큰 구원이라 표현할까요? 구원인데 크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천국 지옥보다 더 심각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보지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일 뿐 아니라 이 땅의 원수 마귀를 권세를 박살내고 주님의 나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천국 지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권위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 권위 이루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없는 거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그 말씀 받으면 구원을 이루는 그 말씀을 받고 들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점점 성장되어 가야던데 30년 지났는데도 지금 젖먹고 있는 거라. 젖먹고 있는 것에서 구원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현상이 히브리서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태반이 이 현상이 있거든요. 때가 오르면 그 나이에 맞게 영성이 세워지고 믿음이 청년되면 20대가 되면 악한 자 귀신을 이기고 죄는 이길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죄는 이기고 그 기반 위에 더 거룩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40, 50이 됐는데 젖빨고 있습니다. 모르지 얼마나 쪽팔리는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군이 이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 이 말씀으로 점점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점만 빨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점만 빨고 있대요.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사거리 점먹고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 사거리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전부 지옥 가는 거라. 왜요? 어린아이 특징이 있지. 어린아이는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의인이 이 의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렵듯이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그대로 받으라는 거라. 그의 어르심과 같이 어렵게 행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대요. 그럼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똑같다 있는 거라. 그럼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의의 말씀을 받거든요. 의의 말씀을 받아서 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자라면 의인이 되는데 젊은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의가 뭔가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러면 젊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만 아는 거라. 다른 건 의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몇 번 계속 설명했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출발이고 이걸 통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의로 가야 되는데 전목이는 그 의가 무엇인가 맛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떨까요? 거룩함이
기억자도 그 없습니다, 그 안에. 근데 그 상태가 구원받는다고 믿음이 진짜라는 걸 가르치거든.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요즘 들어 제일 강하게 오는 것은 전부 다 영혼을 사냥질 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미국 LA에 가보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술집이 안 보이대. 저는 억수로 비가 본 적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LA에 그리를 가는데 술집이 안 보여. 네온사인도 별로 없고. 야, 깨끗하네. 한국은 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네온사인 반짝이는 술집이 많은 곳에 계십니까? 없는은 우리 길을 죽음의 길로 그 다음에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거든요. 음란한 여자 때문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거든요. 그 술집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 때문에 영혼 사냥 당해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 셋입니다. 셋이 여러분. 아, 셋이다 그러면 안 되고 많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만 믿기는 목회 가운데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저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만 믿고 있는 거라. 전만 예수 믿은 지 30년 되었으면 이게 선생이 되어도 갈 건데 선생은 고사하고 노타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여러분 젊은 애의 특징이 뭡니까? 저도 애 둘이 키워봤거든요. 딱 태어나가지고 애 부모님 하는 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왜요? 그 저지에 금방 키워주는 음식이 안 되거든. 계속 꾸준히 먹을 때 한 1년쯤 지나면 영양 공급이 돼가지고 이제 좀 기기도 하고 일어서서 조금 걸라고 폼 잡습니다. 얼마나? 1년 지나야. 1년 동안 뭡니까? 먹고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먹고 계속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힘이 약하다가 우리 문 목사님이 제가 집회할 때 되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설교하고 마치면 그 집회는 식은 중묵입니다. 그런데 고함치고 난 다음에 설교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봉기도 사역 들어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복인의 세우도 이런 소리인데 귀신 다 잡아내고 병 다 잡아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우리 목사님이 항상 고기를 대접해 주시는 거라. 저는 모르는 척하고 은근히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냐 힘을 쓰거든. 근데 고기는 딱 먹으면 반짝 힘이 나는 거라. 다릅니다. 그 우유는 저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전. 그 저전 먹는 것이 항상 저전 먹어야 되고 전 먹는 기간 지나야 조금 바깥 이육신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 밥 못 먹고 고기 못 먹는 거라. 전 먹는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 먹으면 어느 정도 걔도 저전 먹고 가야 되는 거라. 신앙이 전부 다 전만 명이 나왔거든. 우리 같은 사례 보면, 저도 처음 못 가는데, 이 신앙이 단줄 알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때에 따라서 합당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라. 자, 젖을 먹으면, 그 다음 이유식 먹어야 됩니다. 그, 야채도 갈고, 또 살도 갈고 그래 먹다가 때가 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라. 밥을 먹다가 때가 되면 고기 먹습니다. 나중에 갈비 쭉 뜯어야 되는 거다. 부드득 뜯어야 되거든. 그래 몸이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그런데 전만 먹으면 영적 힘, 영적 성향 절대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고기 먹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고기 맛을 보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해줘야 강사가 힘낸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이 밥인지 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애 특징은 이 없이도 안 되는 거라. 조금만 과하게 먹으면 뭔 말씀이 어떠니 되기만 마야 합니다. 지 어린 거는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라 하거든요. 마음에 자갈이 많은 거라. 자갈이 많으니까 생명의 씨앗이, 천국 씨앗이 깊이 심겨지지 않고 햇빛 쫙 나면 그냥 바짝 말라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지옥 가게 만드는 마음 상태, 마음 속에 있는 돌을 빼내야 되는데 돌 빼낼 신경은 안 쓰고 해. 말씀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파자는 일어나서라 다 펴고 멀래도 그 표시를 딱 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젖먹는 것은 예, 그것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47절로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천국은, 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장애라 얘기하지. 그 천국이 뭔가 얘기하는 거라. 근데 비유는 예, 자, 우리 13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왜 비유를 말한다고 해? 창세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이 비유로 드러내시는 거라. 그런데 비유는 예,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십니다. 자, 13장 보십니다. 13장 11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비유는 예,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인데,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보십니다. 천국 비밀은 예,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니랍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아시는 분 하면 아십니까? 아, 잠깐. 요 큰 은혜 교회 빼고, 큰 은혜 교회 성도님은 입을 다무시고, 큰 은혜 교회 성도님 말고, 천국 가는 길을 아시는 분 하면 아십니까? 애그머니나. 다 아세요? 오. 다음 달에 제가 안 와도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 자, 보십시다.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의 특징은 예,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라. 뭐 못 보고 못 들어서 모른다면 그거는 뭐 당연하지만 보고 들었는데도 모르는 것이 이게 비밀이거든요. 다시 보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니 저기는 아니 되었나니.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록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기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게 돌아오고 마음 눈은 감았으니.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게 돌아온 거라. 말씀 듣게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듣게 돌아온 사람이 천국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 어제 말씀 다뤘지? 마음이 강박한 자, 말씀 받을 때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마라. 왜요? 마음을 강박하는 것은 죄적으로 강박이 되는데 마음이 강박하면 절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길을, 천국하는 길을 모른다 하시는 거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죄적으로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천국 들어갈 꿈을 접어야 됩니다. 얘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완악하지. 특징은요, 보고 듣는데 돈한 거라. 못 깨닫습니다. 완악해서. 그리고 귀는 듣기에 돈한 거라.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잘 모르지. 집에 가셔가지고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손가락 10초만 올려놓으시면 그 맛이 영원한 것을 뭔가 깨달으면 이것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판론 그때 좀 다뤘거든요. 그 다룰 때에 딱 말씀 끝나고 기도시키면 입에서 비명 안 놓은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슬프게 말씀 잘하니까 전부 그때는 또 이런 말씀도 잘 없었거든. 말씀 꽂히면 얼굴도 다 노래집니다. 벌게집니다. 말씀 꽂히니까. 그리고 그랬던 상태에서는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딱 말씀 깨닫고 나니까 경상도 말로 때려치기도 천국 못 갈 것 딱 깨닫는 거라.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가겠으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미칩니다. 왜요?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 아닙니다. 그럼 몸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처절한 절규입니다, 절규. 요즘에야 바른 복음이 그래도 곳곳에 외치기 때문에 많이 좀 듣고 있지. 그런데 제가 10번 2, 3년 전에 전할 때는 이런 말씀 또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완악한 자는 듣기 떠납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먹통인 거라 먹통. 어디서 차이 날까요? 여러분 마음 밭이 어떤가에 나오는 거라. 완악하지 그 사람은 절대 충목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다시 우리 13장 돌아갑니다. 자, 그래 비로 말씀하시는데 자,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자,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 고기가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은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 그물이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바다에 물고기 많지. 그런데 요 안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있는 거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48절 물고기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기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보십니다. 앞에 여기에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게 있대. 좋은 거. 이 좋은 것은 전부 다 그러게 담습니다. 그러게. 근데 못된 거 있지. 못된 것들 전부 다 내버립니다. 그러게 안 담습니다. 그러면 모든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말씀하시는데 왜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뭔가 전부 삼가 간절히 듣고 지켜야 되는 거라. 천국은요,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 있고 못된 물고기 있대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거 비유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왜 악인 가운데 의인이 아니고 의인 가운데 악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의인을 목자로 끌어모으는 데거든. 의인을 키우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키우는데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 가운데 악인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겠다 했습니다. 자,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은 어디 한다고요? 풀무불이 어딥니까? 이 비유르지. 그러면 못된 물고기는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럼 무엇이 착한 물고기고 무엇이 못된 물고기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할게요. 교회 와가지고 의인된 자들은 착한 물고기고 교회 왔는데도 계속 그 악을 지니고 있으면 그건 못된 물고기인 거라. 그래, 좋은 물고기니 그렇게 담고 천국 들어가고 못된 물고기니 풀무불에 치고 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슬프 울며 이를 뽀도독 뽀도독 간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말씀 보십시오. 51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착한 물고기는 천국 가고 못된 물고기는 지옥 간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말씀만 옛날에 참 말씀 안 받았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값이 없다 인정받으면 점 천국 다 간다고 가르쳐 놨거든. 그랬더니 우리 같은 말씀 전할 때 파장이 컸습니다. 잘 안 받습니다. 근데 받으면 굉장히 파장이 있는 거라. 그러면 뭐가 착한 물고기고 뭐가 못된 물고기입니까? 예수님 말씀 전제를 뒤져가지고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라.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 되는 과정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러면 좋은 물고기 되는 방법은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의견, 여러분 생각대로 살든지 교회 와서 그렇게 행동하든지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왜요? 못된 물고기가 되거든. 그 착한 물고기는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라. 십자가 무겁다고 데껴 버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남편이 아랑도는 갔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남자였던지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가 변질이 되는 거라. 천하에 그런 남자가 별로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집에 같이 지내는데 부부관계를 한 두세 번 한대요. 그 여자는 외로운 거라.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는 여자는 얼굴 딱 보면 평안합니다. 사랑 못 받는 여자는 아무리 이쁜 척해도 얼굴 딱 보면 그 외로움이 딱 있는 거라. 그래, 금방 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왜요? 남자가 그 팔자를 당연하게 이기는 거라. 그 여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맞바람 때리거든. 근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 맞바람 못 때립니다. 감수하는 거라. 저에게 이렇게 하셔납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여자들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나는 누릴 수가 없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답니다. 그 말이 뭔가 아십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여자라면 이런 기본도 안 되는 것들이 그분에게는 행복이 되거든. 근데 그 행복마저도 안 되는 거라.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거든. 십자가는
무겁다고 벗어버릴 게 아닌 거라. 끝까지 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십자가 버리거든. 겨가집에서 처음 못 갑니다, 여러분. 못된 물고기에 불려 들어가면 처음 못 갑니다. 그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연계해가지고 무엇이 착한 물고기인지 주님이 뭘 요구하시니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내 제자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러 합니다. 남자가 남편이 외롭게 만들어도 본능이 외로워도 바람 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3년 지나도 부부관계 한 번도 안 해준다고 외롭다고 그러면 이혼하겠습니까? 어디에? 엄연한 연구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고통이 돼도 거길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걸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관심 없습니다. 내만 돈 잘 벌고 내가 행복해지면 끝인 거라. 그 말하고 교회 놓습니까? 말하고, 여러분. 그건 교회 놓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놓을 의미가 없어. 뭐 예배 안 되면 찝찝하더나. 여러분, 찝찝함 가지고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그도 절묘하고, 못된 물고기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마지막에 천사들이 전부 다 모아가서 불구덩이 집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러면 착한 물고기 되는 방법이 뭔지, 어떤 정도까지 수준을 요구하는지, 그게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노래 불렀지, 신앙이 뭘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의미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라. 내가 김 집사를 만나러 갔는데 딱 만나보니까, 아니, 주님이시네. 누구든지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만날 때에 주님 본 것 같은 느낌 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착한 목적입니다. 그거 안 되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위안받아도 때 때문에 천사들이 전부 다 갈라놓습니다. 이거는 힘센 사람이면 좀 다고나치겠지만 영적인 존재의 천사가 전부 다 갈라놓고 불꽃이 다 채워졌나. 그러면 우리 신앙이 뭘 목적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착한 물건인지, 무엇이 몰된 물건인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가입되어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율법이 들어오면 자기 꼴하지 않은 거라.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온갖 짓 다 하고 있지. 전부 눈이 덮이는 거라.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노아 때와 똑같답니다. 어떻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당해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이 선부 안 됩니까, 어디? 말씀이 선부돼도 못 깨닫는 거라.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왜요? 죄 때문에, 세상 때문에. 1차적으로 정욕 못 박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런 말씀을 쫙 깔아놓으면 어떤 상태가 돼야 천국 가는 출발이 이루어진가 그거 깨닫습니다.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래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라.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된 물고기와 착한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못된 물고기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것,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위에 보십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며. 자, 극히 값진 진주 발견한 분만 아멘하십니다. 아직 발견 못한 분 아멘하십니다. 이게 아멘한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천국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값지게 돼야 되는 거라. 그럼요. 그 다음 과정이 됩니다. 아, 천국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요 잘 살면 되지. 고래 마음 문자는 예. 그 밤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밤들이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그러면 왜 합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 삽니다. 자, 봄비네. 조금 남겨두고는 살 수 없는 거라. 여러분, 이 땅에 일말에 미리 남아있다면, 저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좀 남겨두지. 기억하십시오.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다 팔아서 사라는 거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가장 값지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보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세상 명예 다리 걸치고 교회 다니지. 어떤 분 돈 좀 더 벌겠다고 다리 걸치고 교회 다니지. 못 견다니까! 왜요? 다 안 바치거든. 그러면 너희가 모든 들은 말씀을 어쩌라고 해? 더욱 간절히 가슴에 새기라는 거라. 혹시 흘려 떠내보내면 심판 지옥 못 피한대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새기라는 거라. 말씀 받을 때마다 새기고 말씀 받을 때마다 새기고 그래가면 천국 갑니다. 아니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에서 표가 납니다. 표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인생뿐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을 능력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으로 가는 자가 복입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라. 왜 안 갈까요? 마음이 강박하거든. 왜 강박할까요? 세상 미련, 죄 유혹이 남아있는 거라. 아직 남아있지. 물론 과정이긴 하지만 그거 해결 안 되고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에 얘기했지. 하나님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 뭔지 압니까? 그러나 반전이거든요. 예수님은 도저까지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다시 할게.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왜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거든. 의지 발동시키고 따라가야 되는 거라.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너희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자 많대요. 의지 발동시키도 못하는 자, 가는 자보다 못 가는 자가 더 많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뭘 의미하나요? 이 말씀을 하는 목사님께 농담합니다. 야, 지옥에서 몇 명 갈까요? 미국에서 한 100명 갈까요? 천국. 그럽니다. 왜요? 극히 작거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별나게 안 믿지? 천국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별나게 믿어도 그래갖고 안 되거든.
별별나게 믿어도 갈똥말똥 하는데 별나게 믿어도 안 되는 거라. 근데 별나게 믿는다고 억수로 뭐라 하지? 여러분, 말씀이 뭔가 정말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더 간절히 삼가고 뜬눈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세상 것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다른 말로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라. 맞습니까? 자, 13장 우리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쳐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 쫙 뿌려놨는 거라. 여러분, 알곡과 그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커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라. 그래, 종들이 주인이요. 가라지 뽑으니까, 여보, 가라지가, 그, 좋은 씨, 뿌리를 딱 감싸가지고, 어느 거 다 빨아먹고 살거든. 그러나 가라지 뽑으면 알곡도 뽑히는 거라. 주님 뭐랍니까? 나라, 알곡 다칠라. 마지막에, 뭐, 불태우지. 공동 같이 합니다. 그럼요. 분명히 요 안에, 주님 보시기에, 알곡이 있지만, 그래도 가라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쭉정이 될 수 있지만, 종자 자체가 가라지가 있다는 거라.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저거는 아무리 봐도, 저거는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 죄 안 짓습니다. 그 씨가 그 속에 있거든요. 생명이 하나님의 죽지 않는 영생의 씨가 그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죄 안 범하는 거라. 그때 교회 나왔고 제 마음대로 범하지. 양심에 화해 맞았거나 아니면 가라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폼 잡지. 그러니까 보면 종자 자체가 다른 거라. 담임 목사님은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궁금한 물어봅시다, 목사님한테. 내가 알곡이 이제 가라지니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자, 37절 봅니다. 대답에 가르쳐야 돼.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늘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며 일감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가라지가 높디까? 교회 가운데서 불법 행하는 거라. 불법이 뭡니까? 불의거든. 불의 행하는 자는 전부 가라집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 몸같이 이웃 사랑이거든.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왜? 종자가 다르거든. 다리 딱 그런 거라 전부 잡아드립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참 소형에 잡힌 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면 걔는 인간이 아닙니다. 딱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억수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막 금방 모든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 인정받습니다. 그래 딱 반응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 위치 확립되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딱 때가 되면 목회자와 제일 그림은 직분자 딱 고릅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 목사가 되겠더나. 참수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끼리 목회자와 전부 다 씹어 돌립니다. 그거 걸리지?
참성에 걸리면 돼. 전부 다 참성에 붙잡혀가지고 입으로 참사다가 귀에 다 문 닫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참수의 영이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은지, 뭐가 불인지 구별을 못 하는 거라. 왜요? 점 먹고 있거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 거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불인지, 뭐가 지옥 갈 죄인지 모르는 거라. 누가 해? 점 먹고 있는 자들이. 근데 점 먹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보다 큰 소리 되게 칩니다. 세상에도 제일 모순 자가 누군가 아시지? 책 한 권 본 사람이래요. 그거밖에 모르거든. 그게 난 거라. 여러분, 옛말에 군자도 무치자 앞에서는 꼼짝 못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 권 보니 그게 난 거라, 다. 어린아 특징은 예수 믿으면 군 받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 전부 다 구원 다 받는 거라. 그게 못된 물건이나 착한 물건이나 의나 불이나, 이거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데, 전목교는 아예 말이 온 교회가 판을 다 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어느 글, 문창극 씨, 그분 사태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정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창극 씨가 왜 잘못했는가?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기 큰 소리 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지가 맞다 얘기하는데 내가 들으면 하나도, 맞는 거 하나도 없는 거라. 뭐라는가 하면 문창극 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입시킨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라.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책임도 우리가 말라봅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이걸 왜 막 그들에게 준 건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걸 맞다고 큰 소리 치고 우기는데, 조회수가 몇천 번 되더라, 몇천 번. 분별해서 덮지, 거의 맞다고 하는 거라.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지,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거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라. 그리고 옹비가 그 소리가 왕왕합니다, 왕왕. 그 비정상인 거라. 여러분, 성숙은요, 하늘 말씀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거든. 그런데 어린아이 젖을 먹는 애들은 하늘 말씀에 반응 자체가 재미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소경입니다, 소경. 그런데 소경이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지 말이 맞다고 큰 소리 치며 전부 다 구덩이랑 갈 데 없는 거라. 그런데 마치 우리 상태가 마치 그와 같은 꼴인 거라. 누가 말씀 전하든 관계없이 정말 전만 전하거든요. 그러니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착한 물고기 뭔지 못된 물고기 뭔지 전혀 안 가르치는 거라. 결국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구덩이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다 사거리 다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할게, 다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떤 자세로 받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1차적인 것은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냐, 여기서 관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잘못 세우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그 말씀입니다, 첫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 소경이 인도할 때에 따라가는 소경은 지가 소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인도하는 소경은 그렇지만 따라가는 소경이 모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소경 따라가는 소경아,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눕는 자 보내가지고 네 구해줄게. 그런 말씀이 있으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구덩이 간다고 조심해라, 그 말 외에 다른 말씀이 없거든. 그러나 소경 따라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왜요? 지옥 가거든.
여러분, 큰 구원이라지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천국 갈 줄 알았다가 자기가 지옥 가는 걸 깨닫고 고통받을 때에 그때에 자기 인생을 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물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매시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 그 들어간다고?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 수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저가 의 가운데 행하신 같이 그 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네. 천국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못 갑니다. 이 수준에. 왜요? 전부 다 인간한테 못 벗어났거든. 그 천국 못 들어가는 거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자들이 지금 말씀 받지 이게 자비입니다. 받은 말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액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자비입니다. 자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귀하게 얘기 드는 거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위험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니다. 13절 봅니다.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연하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거는 예,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알을 의탁하고 축복 연기도 해주는 거라. 말은 예, 여호와 이름으로 내용은 바알로. 그 밑에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도 가장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선지자들이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이 간음 행하는 거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털어내는데 눈이 흐리셨거든요. 끝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굳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된 물고기를 계속 못되게 만들어 놓는 거라. 악에서 돌이켜 착한 물고기 만들어야 되는데 악에서 돌이킴이 없는 거라. 그런 다른 말로 해. 계속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거라. 악을 더 조장하지 지보다 더 지옥 백성되게 만듭니다. 지는 예, 4천도불이 들어가면 지 밑에 양들은 예, 6천도 지옥불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신 적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괴물은 내 앞에서 소돔 사람, 고모로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주의 백성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멸망당했던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는 거라. 어제 말씀 다뤘지. 신명기 32장에 내 자녀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내가 신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싹이 예루살렘 선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니다. 주의 종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해. 이런 종들에게 독과 쑥을 먹이는 거라. 그럼 뭐 전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합니다. 전부 다 독을 전하는 거라.
예루살렘에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이 독이 퍼진답니다. 그 독은 더욱더 지옥 백성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 독을 먹어가지고 왜요? 바알로 타가고 가늠하고 그리고 행악자 네 잘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독을 미게 나는 거라. 입이 전부 다 독인데 그 독을 먹지 맛있다고 굉장히 먹고 따라가다가 전부 다 지옥 배신 다 되는 거라. 전부 다 예레미야가 이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이걸 깨닫고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제 목소리 몫이 알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은 당면 현실이거든. 우리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얘기 나누지만 예레미야는 진짜거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예언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뭐한다고 해?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이 강대상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목회자 세 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이 강대상을 샀대요. 이 강대상은 십자가 핏값인 거라. 그래서 절대 여기서는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농담 찌꺼기 해서도 안 되고 진짜 하늘 말씀만 전해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멸망의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자리래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 가가지고 시시끌렁한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진지해서 조금 해소한다고 해소용으로 조금 하긴 했지만 찌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이 행복론, 철학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마산의 어느 교회가 큰 절 옆에 있는 교회인데 큰 절 옆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큰 절에 주지가 막 죽어 나갔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쫓겨라고 해. 절은 대굴만 합니다. 근데 그 절이 이 교회를 못 이기는 거라. 어쩌다가 그 목사님 마음 변해가지고 그 땅을 절에다 팔았대요. 근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 돈 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비싼 돈으로 땅값을 받았으니까 그 땅값 남은 돈 가지고 성도를 이자 받고 빌려준대요. 그리고 그 건강론 가르치고 행복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가 교회 특성이거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신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라. 근데 행복론, 축복론 가르치는데 그게 하나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건 말씀이 없는 거라. 생명이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재밌는 것이 이 양이라고 들으십시오. 아주 후배 목사가 개척했다고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제가 갔습니다. 근데 좀 아리까리한 거라 제가 설교할 때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나님 교회 맞습니까? 다 맞대요. 그럼 교회 차리고 강대상 깔고 의자 깔면 교회입니까? 교회 맞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그분의 임재가 교회를, 실명을 보증하고 증명하거든.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하지. 왜요? 실명이 없거든. 그런데 교회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바알 의탁에서 예언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 지옥 가는 자들을 악에서 돌이키며 피하고 그대로 축복한다 얘기하는 거라. 그래 하나님은 뭐란다고요? 그래 심어놓으니까 독을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에다가 독을 마시게 한대요. 독과 쑥을 먹는 거라. 그러니까 독 먹으니까 뿜어내면 독 외에는 넣을 게 없는 거라. 그 밑에 보시고 너희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 위협받거든. 특징은 주님의 길을 모릅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불호를 드립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 천상에 계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천상에 참여해서 그 인간들에게 율법대로 이런 재앙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뭐하는 거라. 그때 전부 다 독수를 미우니까 전부 다 엉터리 다 하거든요. 19절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야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떠단 말을 행하기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지금 잘 모르십니다. 근데 말이 되면 이거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독과 쑥을 먹여 놓으면 어둠이 뒤집힙니다. 그래 길을 모르는 거라. 그런 자들은 절대 젖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젖도 전부 다 독이에 쑥이거든. 한국 교회에 현실 보면 이 독문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목회가 그걸 보장하거든. 어떻게 해? 악을 행하는데 네 잘한다는 거라. 사이스가 돈 벌었는데 네 축복받았다 합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며 피하는 거라. 죄가 뭔가 안 가르칩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이 독을 미기 놓으니까 그 인간에게 독을 미기게 하는 거라. 그 독이 말을 대면 세상 땅까지 퍼진답니다. 그러니 말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라. 아니면 천국 갈 가능성 1%도 없습니다. 1%도.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는가 하면 천국 가려고 마음먹고 지옥을 깨닫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하니까 저는 성령만 보면 이게 생명이다 사망이다 천국이시거든. 저는 겁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겁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겁밖에 안 보입니다. 말씀 보면 이게 천국이다 지옥, 그거는 다 보는 거라. 생명 사망이 번하게 다 보입니다. 왜요? 갈망했거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보면 주의 종이 준비가 안 되면 1%의 천국 가능성이 없는 거라. 지금 그 동문 분 많습니다. 동문 인간 많다니까. 왜요? 그 목회가 그걸 보장한다니까. 목회가 교회 크고 건물 크고 사람 많으면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꿈 깨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안목의 종류에 잡혀있거든. 안목의 종류에 다 평가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가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라. 여러분, 대한민국 만한 교회 가지도 마음이 다 지어버릴 건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그러니 들은 말씀을 구원의 주로 들은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삼가 절대 한 말씀이라도 흘러보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홉 개 지키다가 하나 걸리면 다 걸리거든. 지금은 약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전부 다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말씀 계속 가슴에 새기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그래가면 이 땅의 삶이 복을 받는 거라. 왜요?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갈 때 안 갈 때 구별하는 거라. 그거 모르면 다 갑니다. 온갖이 다 하고 얼마든지 주의 일할 수 있는 거라. 오만한 자리는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술집이지. 그건 오만한 자가 가는 자리. 그건 갈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네. 영혼 사냥한 곳입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해요. 국가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어놓고 공식적으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합법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라. 뭐 모르는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지옥 가니까 그걸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거기 많은 것 정확히 정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간절히 가슴이 새고 가심, 여러분. 아니면 방법이 없다니까. 제가 얘기했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모든 방법이냐, 전부 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거라, 이거는. 꿈 깨시는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배 좀 드려주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 안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요?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 거룩한 자와 거룩한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지. 왜? 주님하고 똑같이 되었거든. 그러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담디 차근차근 밟아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보기에 지금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각한 시대가 돼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갑니다.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일단 그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말씀을 또 들은 것이 있어. 말이 다르는 거라. 행동이 달라. 뭐가 달라. 은혜 받았거든. 그런 자동에 천국 갈 가능성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하는 나라가 멀지 않았다 얘기하지. 말씀하면 저기 멀었는지 가까운지 그거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 가까운 자 있네. 그거 보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어지간하면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15년 따라왔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양들이 저 인간이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제가 대강 압니다. 왜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고 순종할 때 어려워도 자빠지는 돌짝밭처럼 되지 않고 대가 지불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야 마지막 천국 결실하거든요. 저기 좋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출발도 안 되는지, 저건 마음인데 말씀은 깨닫지를 못하는지, 저는 깨달아놓고도 노다지 자빠지는지, 저는 순종하다가 돌짝밭에 가지고 나무다 넘어지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과정 지나가야 친구들아 눈에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천국이 멀지 않은 자들은 믿음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안 자빠집니다. 돌짝밭은 그때마다 자빠지거든. 그건 안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진 것을 보면 인내하고 있는 증거인 거라. 그 증거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자빠져야 되거든. 그 안 자빠지는 거라.
남 자빠지, 여 자빠지지. 왜? 더 자빠지거든. 다 자빠지는 거라. 왜요? 첩보 결실이 안 되기 위해서. 전 결실한 자들은 안 자빠집니다. 누가 봐도 자빠져야 되는데,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안 되는 거라. 왜요? 천국 가기가 가까운 자들이거든.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조금 깨달았다고, 인간들 보면 그 믿음이 눈에 다 보이는데, 어디? 그 하나님은 예, 우리 속을 깨달는 하나님께서는 자, 차근차근 가집시다. 자, 22절 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어딘가 천상회의에 참례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누구만? 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려서, 절대 사람 말이 아닌 거라.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즉, 양들에게 세상 온갖 그런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게 만드는 목회자는 전부 다 이 밤들이 다 들어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동맥입니다. 왜요? 악에서 돌이키며 하는 거라. 저희가 여러분 이건 양해가 들어주세요. 우리는 천상회의를 안 가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거든요. 그 법이 모든 시행하는 규칙을 다 얘기해 놨는 거라. 하나님은 그 법대로 시행하시거든.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저기 어떤 결과가 있다. 그 눈에 보이는 거라. 이 사람 백성은 예, 이 말씀 받아서도 모릅니다. 그들 예, 이 말씀 다 배웠습니다. 구약 말씀 다 배웠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라, 그래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도 교통사고 나서 예, 몸이 1년 투병생하고 난 다음에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갔다 몇 시간 걸리거든. 그러니까 성경 각권 잘라가지고 들고 올라가든 올라갔다 내가 옵니다. 다 배웁니다. 1절부터 배워가지고 내려올 때 1절은 수백 번 더 배웁니다. 내려오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서 다 신약 성경이 줄줄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 깨닫고 보니까 모르는 거라. 통째로 다 배워도 그 내용이 뭔가 모릅니다. 그래 골 때리는 거라.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예, 세리 들기를 좀 사가지고, 즉시 귀를 좀 뚫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뚫는다고 들리겠습니까? 왜요? 마음에서부터 커버 되는데. 마음이 준비 안 되면, 예, 천국 출발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때, 예,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과정 가는데, 어떻게 출발했으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것 배워 그 가운데서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쫙 좌충우돌 하지 않고 말씀의 시도를 받아 똑바로 가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을 다루지만 암초가 너무 많은 거라. 암초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 까딱하면 다 지옥 간다니까. 이게 그냥 만만한, 천국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갔다 가면, 그러니까 일단 지역 간다고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 가는가, 좀 유별나게 티거든요. 딱 봅니다. 저기, 천국에 대한 길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챙겨가는 사람이 얼마나 땡겠나, 얼마나. 우리 큰 은혜의 교회는요, 큰 은혜의 교회 성도님 복 터졌습니다. 복 터졌어요. 저 우리 목사님 많은 죄 마음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죄마다 똑같대요. 저는 이제 15년 전부터 이 말씀 연구하고 이 말씀 전해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 이미 이 교회 다 선보 다 해놨다는 거라. 천국 지옥이 본론입니다, 본론. 여러분, 뭐라 뭐라 해도
천국 다 가보시면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떤 말씀으로 주셔서 않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건 거라. 그러면 그게 목적 삼아 가야 되거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원수막이 박살내고 무장 해제시키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에게 지가 잡히셔놓고 뭔 폼 잡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능력으로 어둠에 잡히지 않고 원수막이가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어 그 사회 감당한 거라. 귀신이 뽈고 잡고 있는데 그 잡혀놓고 귀신 쫓아내겠다고 해. 걔들 웃습니다. 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더 잘하지는 못해도 원수막에 걸어가지고 잠수 걸릴 거는 없는 상태가 돼야 목회가 가능한 거라. 목회하다 문제 많이 생기지. 왜요? 원수막에 그냥 안 두는 거라. 그냥 딱 때문이야. 그냥 걸고 넘어집니다. 그럼 코에 걸면 코에 기어오면 기어오면 전부 다 걸리는 거라. 왜요? 어둠이 그냥 많거든. 약점이 많거든. 마요에 틈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걔들이 틈을 못 잡아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때 어둠 투성이지. 그러니까 사역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네에서나 조금 해지. 왜요? 마귀가 아무런 관계 없거든.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건 안전하게.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 어둠에 권세 파장 일으키고 역사 만들고 거다 전쟁 때리면 그 놈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계 전쟁이 있지. 그러면 어둠이 있으면 걸려 노다적 문제 생길 건데 안 되는 거라. 저 우리 목사님 말씀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고 하려면 몸이 풀리는데 언제부턴가 몸이 좀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가 이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왜요? 사람 꽉 안 찼지. 그 사람 꽉 잡으면 일 납니까? 어디? 여기서 원수막에 떠는 파장 생기면 그놈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역사해야 이게 진짜가 보장이 되는 거라. 그놈들 잠잠하지. 그놈 아무 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지. 선교 가는데 가다가 골프 치고 오는 선교 활동 속에서는 절대 사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영적 진을 박살내고 돌파하고 그들로 뛰어넘게 만들고 그런 작업 만들면 온갖 역사로 방해 다 합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 전체에서 두려움이 엄청 피우는데 야 대단합니다. 저희 의자에 기도했거든요. 의자는 눈도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 갔는데 필리핀 전체에 차를 타고 15시간 산악지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하늘 전체에서 두려움을 제게 억압하더라. 처음 왔다고 저 반기 준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전쟁은 그냥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지. 그러니까 한 나라 군대가 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분 앞에서 숨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십니다.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 안 들어가려고 작정한 분 많습니다. 천국 가려고 하시는 분은요, 뭔가 다릅니다. 근데 천국 안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목회하시는 분은요, 피곤합니다. 천국 가려고 예를 안 쓰는 거라. 그럼요, 지도 안 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전부 다 문 다 막아버립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착취되게 만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에 대한 감각을 배우십니다. 못된 물고기는 거두절미하고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하고 말씀을 조금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늘 어디 보내지 착한 물고기가 별로 안 보입니다. 어디 갔는데, 어디가 거기다 지표를 하는데 제가 쳐가지고 또 보는데 이래 제 영이 느낍니다. 딱 보니까 천국 갈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주세요. 설교하는데 막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설교가 그 설교 아닙니다. 그 부르짖다 부르짖죠. 왜요? 전부 다 지옥 가겠는 거라. 설교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 이거 웃자면 이거 천국 보내겠노? 그 마음이 미쳤습니다. 사흘 동안. 어떤 분이, 이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어찌들 컨셉을 치노? 컨셉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들 깨우려고 해. 악 쓰는 거지. 거기 느끼시는 거라, 거기에.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 제 심장이 틀릴 것 같아.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되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 갖고 고대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위험성 말씀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봅니다. 49절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왜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원하셨으면 이 불이 붙어들어 땅에 불이 임해야 되는 거라.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내가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나는 거라.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받으면 이 땅에 불을 던질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불을 못 던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거라. 그럼 이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침례 받았습니다. 이거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야 되는 거라. 몸을 깨면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거든. 나는 양으로 생명 얻었다. 풍성이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생명 줄 수 있거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면 하나님 미래에 썩으면 많은 열매 맺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모든 저를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세례를 받을 세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례 받으면 이 땅에 불을 던지시대. 근데 그 불이 뭡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게 너니 아들아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며 이 새끼 외웠다고 해. 분쟁케 합니다. 불이 뭐 한다고 해. 전부 다 분쟁시키는 거라. 어떻게?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아니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이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불 던지면 뭐냐? 생명이 불 던지면 전부 다 분쟁합니다. 분쟁. 왜요? 천국 지옥 갈라지는 거라. 집안식구 원수입니다. 부모 자식까지라도 이게 갈라져야 되는 거라. 그다 안 갈라지지. 왜요? 불 못 받았거든. 생명 못 받았는 거라. 그리고 가족 아플까 봐, 가족 깨질까 봐 노심초사지. 왜요? 불 못 받았거든. 생명 받으면 예. 다른 말로 해. 천국을 받았다면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러지 못할까요? 천국이 없는 사람인 거라. 천국 없습니다. 교회 놓읍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마음 안 찝찝하니까. 그리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그 의가 없는 거라, 의가. 생명이 불로 안 받으면 예, 변합니다. 근데 주님은 예, 이따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생명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답답해 하셨거든. 생명의 불이 가면 예, 땅은 분쟁으로 갈라지지만 천국 지옥은 나눠지거든. 그런데 불을 안 받으니 천국을 못 받으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 세상에 똑같습니다. 물에 물 탄 돈, 술에 술도 딱 갖는 거라. 세상 망할 때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자,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루죠. 다루죠. 여러분 가서 연구하세요. 됩니다.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2절, 11절,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왜 듣는 게 둔하다고 해? 마음이 강박하거든. 말씀 봐도 준비가 안 되는 거라. 때가 오래보러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성물을 못 먹을 자가 돼. 언제 죽습니다. 여러 갓난애가 밥 먹지 죽습니다, 여러분. 못 먹는 거라. 그 다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아까 저 특징 얘기했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 했는 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어린 아이 말은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애가 옹알거리고 투정으로 받아두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 젖먹이 말로 교회가 좌우지 되는 거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 뭐니까 절대 뭐 좋은 물고기 될 수가 없는 거라. 좋은 물고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씀을 알고 깨닫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서 자, 특징은 네,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라. 분별을. 그런데 악도 문제고 선도 문제입니다. 선악과 묻지 말아야지. 왜요? 선도 문제고 악도 문제거든. 그럼 뭘 먹었다?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예, 여기서 말한 선악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인식하고 있는 선은 괜찮고 악은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선과 악입니다. 이 까딱하면 세상 윤리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은 다 괜찮다 보는 거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도 다 망합니다. 옛날 여러분, 악은 악인 줄 알지만 선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거라. 사실 선이 훨씬 문제다, 훨씬.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선과 악이거든요. 다른 말로요. 생명, 사망, 천국, 지옥, 빛, 어둠, 그렇습니다.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하지. 딱 들으면 다 압니다. 1차적으로 다 경험되어 있습니다. 지각 통해서 연단을 받았거든. 여러분, 지각이 있어도 연단 안 받으면 잘 모릅니다. 어? 산에 올라가는데, 욕 아닌가라? 어? 욕 아닌가비요? 또 올라갔습니다. 어? 그건가비요?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과가 지각 통해서 경험하면 깨닫지 않아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뭔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연단 안 받으면 모르는 거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륜을 거쳐야 되거든. 그다음 목회자들은 많은 경륜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운 딱 들 때 저기 선이다 악이다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걸 지각이 있어도 말씀을 알고 깨닫는 감각이 있어도 연단 안 받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 모르면 왜 됩니까? 봉사입니다. 그리 소경인 거라. 그러니 저는 생명교로 간다고 가는데, 믿음으로 간다고 가는데 전부 다 구덩이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이 무엇인가 아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4절, 단단한 성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거쳤거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을,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는 거라. 길도 깨닫고 거기 맞다고 하는데 아닌 거라. 쓰러져도 받고 이게 안 가면 되더라도 한번 가봤고. 그러니까 깨달은 길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여러분. 선악 분별하면 선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성이 있다 봐야 되는 거라. 지각은 단단한 사람의 먹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젖먹지. 그 선각이 뭔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가 뭔지 전혀 경험을 못해서 누가 어린아이더라. 이거는 누구나 관계없습니다. 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전부 다 어린애입니다. 한국 대형교 치고에 어린애 많습니다. 어린애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봅니다. 6장 1절. 자,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자, 여기서 말해 봅니다. 저지 뭡니까? 저. 저절 보고 도의 초보라는 거라. 도의 초보. 도의 초보 뭡니까? 첫째, 죽음 행실에 대한 회개.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 덜. 넷째, 안수. 다섯째, 죽은 자 부활. 여섯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앞에 보십니다. 자, 5장 끝내고 6장에서 히브리서 뭘 말합니까? 이제 도의 초보 더 닦지 말라는 거라. 더 닦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하고 완전한데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 하거든요. 그런데 립 조이너 그 목사님이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전 세계 교회를 다녀봤는데 도의 초보의 6개 가운데
3개 이상 잘된 교회를 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그분만큼 안 돌아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분이요. 돌아보니까 도의 초보 가운데 3개 이상 잘된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거의 본 적.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이 수준 다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뭔지. 첫째. 자,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자, 봅니다. 행실은 죽었거든. 죽고 있습니다. 숨어있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라. 그 행실에 대한 것을 말씀 받고 율법 말씀 깨달으면, 율법 말씀 받으면 죄를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 회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문제. 자, 의인이 되기 위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감각,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거라. 어떤 회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받은 거, 지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될 건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삶이나 이게 변화가 없는 거라. 왜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간단하게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문제거든. 어제 얘기했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게 전부 하는 게 신앙인 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서 구약은 섬김이고 신약은 믿음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뭔가 알고 깨달아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전무후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했지,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거라.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하셨는데, 그런 상태 예배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죄의 감각이 없거든. 안 가르치지. 그러니까 악에서 돌이킬 게 없으니까 계속 악을 들고 그 상태로 계속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한 법칙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 알고, 그럼요,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세례들. 자, 복수지에. 자, 물세례 있고 성령세례 있지. 누구도 불세례 얘기하더만. 자, 세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끝나면 일단 기도 30분 하고 여러분이 임파테이션 할 겁니다. 임파테이션은 다른 말로 안수입니다, 여러분. 안수가 도의 초보에 들어갑니다. 어떤 보니까 안수를 문제 삼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안수는 공식적인 도의 초보가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에 하늘의 역사, 하늘의 어떤 직분을 이행하고 하늘의 계시가 임하게 만드는 모든 통도를 전부 다 안수로 다 하는 거라. 오늘 제가 임파트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해. 왜요? 능력 없으면 사역 뭐 하겠다. 그러니 진짜 마음으로 절감하고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바른 사역에 의해서 임파트 시간 가지는 거거든요.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저도 그렇게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제게 허락하신 능력을 제가 손댈 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복입니다, 복. 저는 30년 대가 지불하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수라는 통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 다음, 부활. 자, 죽은 자 부활했지. 그런데 악인은 심판의 벌로 나간다고 하느냐.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틉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쳐 놨거든. 그래서 도의 초보도 전부 다 엉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교훈이 있대요. 자, 아까 하나만 들어봤지. 뭡니까? 못된 물고기 천국 못 가고 착한 물고기만 천국 간다는 거라. 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가 도의 초보 이것만 딱 알면 천국 가는 길이 뭔지, 어떻게 믿는 길이, 그 대강 압니다. 그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다닌 릭 조는 목사님이 여기서 두 개, 세 개 이상 잘된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답니다. 다른 말로 전부 젖먹고 있는 거라. 젖먹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천국 갈 준비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 그려드립니다. 그렇게 천국 갈 교회가 별로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맨 마지막이 영원한 심판이 뭔가 이거 아셔야 되거든. 그런데 믿었다면 천국 다 간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못된 물고기야. 전혀 천국 갑니다. 못쓴 재산으로 천국 사지 않고 있으니 못 산다. 이건 못 산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자 9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전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자 진리대로 그분 의대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 만다고 해. 그 몸을 이 몸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행위 따라가지고 하나님 된다 심판한다 하시는 거라. 몸 가지고 죄의 몸을 못 죽였지. 죄의 종되지. 그대로 봤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육신의 몸을 죄의 몸을 죽여서 죄의 종 벗어났지. 그러니까 죄를 이겼지. 그래 하나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라. 그 고대로 좀 하나님이 심판다 하신다거든. 뭐대로 해? 몸 따라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믿음으로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열매 따라 심판받는다 하시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우리가 주의 도리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자, 다른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주의 도리우심을 안다는 거라. 왜요? 심판의 법칙을 알거든요. 이게 두렵다는 거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 주님의 도리우심을 아는 자마다 합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어떻게라고 해? 항상 복종합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했습니다. 자세는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법은 항상 복종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항상 복종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다시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돌아갑니다. 4절 봅니다. 자, 계속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루면서 뭘 말씀하고 싶어 그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히브리서가 눈에 보입니다. 5장이 뭘 말하고 6장이 뭘 딱 눈에 다 보일 겁니다. 자, 4절 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보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타락한 자들은 예, 새롭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근데 조건이지. 한번 비침이 없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맛다보고 알고 있다가 그리고 죄맛 때문에 타락하지 그런 사람은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다르겠다면요,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 왜요? 그게 대부분 이 안에 좀 들어간다 봐야 되는 거라. 빛이 먹고, 그리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받아 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 내세, 천국적에 대한 맛도 봤거든요. 그래 놓고 따라가지. 그러면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야 구원받아.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안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데 장성도로 가야 되지만 장성한 자가 타락하면 그 사람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들어갈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조건이 수반된 자라냐 타락할 때 돌이킴이 없는 거라. 그런데 어린 자가 죄 지으면 용서하십니다. 연약에 넘어지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반대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라.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능력으로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남의 여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놓고 간음 행한다. 용서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 봐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피 뿌린 아인다며 그런 자는 천국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해. 그런 말도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7절. 땅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님께 받은 말씀을 확장해서 말씀을 전하지, 그 말씀을 받는 땅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방문이 주님의 받은 구원의 말씀이 확정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조건이 약하면 땅이 여러분 마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말씀을 계속 말씀을 조절하지, 구원을 받게 할 생명의 말씀을 자주 내리는 비로 표현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목회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린 사람이 되리라. 자, 적었습니다. 자,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요구하는데, 그런데 주의 종에 경고합니다.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신 능력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도를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목회자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땅이 목회자가 참 구원을 이루게 할 확정된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받으면 자동적으로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목회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하면 그 영혼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가시와 엉겅이 내가 계속 어렵게 만들지, 그럼 만다고 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지옥에서 불태워집니다. 말씀은 생명을 이루게 할 근간이거든.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는 방법이거든.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깨어있고 더욱 간절히 그 말씀을 삼가해서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받아 채소를 내는데
가슴 응급이 돼가지고 그 말씀 사역으로 생명길을 잃는 목회자를 가슴 응급으로 방해하지. 그럼 버림당합니다. 회개 안 하지. 나 저주받습니다. 회개 안 하지. 마지막 지옥 갑니다, 여러분.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조심하세요. 가시 응급이면 큰일 나는 거라.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을 구원시키거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전도가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도를 전하는 거거든. 사람,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행위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를 데려오는 거지. 진짜 전도는 어디서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시면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억수로 기뻐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자 말씀을 문맥에 따라 쭉 내려가며 뭘 목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게 다 넣는 거라. 그 말씀 받았지. 조심하셔야입니다. 목사님들은 절대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라. 양들은 말씀 받을 때마다 좋은 채소 내고 목회자에게 합당한 채소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버림당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마지막 지옥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씀 받았다면 우리가 행동 범위가 나오는 거라. 부끄러운 말이지만 몇 년 되었지.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분 집안이 다 예수님, 다 주의 종 집안입니다. 집사하고 바람이 나는 거라. 그리고 호텔에 가서 바람 피우는데 남편이 찾아왔대요. 빨가벗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베란다에 나갔는데 베란다도 시운사나가지고 베란다 끝에 매달리시대요. 빨가벗고. 근데 남편이 빨라 안 나가는 거라. 차마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힘들어져가지고 때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고 무슨 목사 열심히 일하다가 숨겨당하다. 그거에 비판 많이 맞았습니다. 그 아는 사람들이 목사가 이래가 죽었는데 뭐 순교라고 뒤이기 떠들었습니다. 왜 그래 죽었을까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인간은 모델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죽었을 뿐이지,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몇 말씀 가지고 차근차근 다루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행동할 규범이 다 잡히는 거라. 의가 뭔가 잡힙니다. 그 말씀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 모르지, 전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한다니까. 무지가 내 백성은 망한다, 하시는 거라. 제사장이 내 말씀 버림으로 나도 전부 다 버리겠다, 말씀을.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씀 귀중한 게 아니지. 하나님 다 버리십니다. 왜요? 이 말씀이 전거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가는 역사를 이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생명 말씀이 전거된 여기에 관계된 모든 문제,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목회자 타락하지. 해결 방법 없습니다. 그런 사역에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자들이 목회자 사역에 같이 응응이 내지. 마지막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인가 이게 딱 그 규범이 나오는 거라. 그 규범을 알고 고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착한 물고기라고. 근데 지 마음대로 살지, 지 고집, 지 의견대로 살아가지,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비극이 뭡니까? 한국교회 비극이 뭡니까? 이거 안 가르치거든. 뭘로 의미합니까? 전부 다 지옥입니다. 전부 다 지옥, 여러분. 알고 가고자 힘써도 못하자 많다 하시는데 이거 모르고 거기 가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거는 100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고 저는 예, 천국 가는 길 외에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저는. 이 길 모르고 안 가지. 지금은 조회사도 딱 지옥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예.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영원입니다,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너무 현실로 타고 오는 거라. 저는 예, 옛날부터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구다 죽었다지. 그럼 제일 먼저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거 봅니다. 우리 누님이에 오늘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상을 많이 보이십니다. 뿌리를 보고 열매를 보이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 기도하면 그 인간이 천국과 준비된지 지옥과 준비된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 그거 보이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천국 준비되어 가는 인간 하나 본 적이 없답니다. 작년에 제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조문객이 지나 천국 문 열고 천국 들어간 거 처음 봤답니다. 우리 누님이 기도 생활 몇 년 동안 주위에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 우리 어머님 처음 봤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어제가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걸 하십시오. 진짜 생명길 알고 그 길이 어떻게 가는가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래 쭉 가면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밝히십니다. 그거 아는 자라야 알아도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 가야 되는 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TV 설교 들어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어제 가라면 다 지옥 가는 거 가시고 천국 가기도 몸부림치고 예. 말씀 받을 때마다 사생결단하고 회개하시고 부르짖고 눈물로 죄 다 뽑아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시고 회개하면서 때를 떨어주시는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내 영이 자란 것 보십니다. 때가 되면 세상과 죄는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볼 겁니다. 계속 가셔야 됩니다. 계속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도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잘 들어주세요. 억수로 잘 들어주세요. 꼼짝 안 하시거든. Thank you very much. 자, 우리 장노님이 이거 오래 가야 되니까 너무 다 뽑지 마라 그랍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에 감각 가지시고 1차적으로 성경이 많은 천국 가는 길이 뭔가 무엇이 착한 물고기 못 들고 계속 말씀 밝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가지고 천국 지옥 가는 길 다 밝히셔야 됩니다. 전부 다 밝히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거룩함을 이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삼가해서 그 말씀을 흘려 보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깨달을 때마다 도의 처부가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의 교훈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소서. 생명길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아름답게 열어가시고 믿음으로 주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의 강력한 지혜와 계시가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조차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